안녕하세요. 당진환입니다. 오늘은 전동 농업용 전동 운반차 한번 가성 운반차 농업용 운반차에 대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이 만드셔가지고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어떻게 만드셨는지 한번 유튜브로 그 리뷰 과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사천에 보시게 되면 사장님이세요. 사장님. 사장님하고 사모님. 아주 멋지죠? 아주 사진이 잘 나왔습니다. 요, 지금 요렇게 판때기까지 딱 올리셨는데, 제가 홍보도 좀 해드리고자 올렸습니다. 멸치, 미역, 새우를 파시는, 농업을 하시는 사장님이시고, 사천에 계세요, 사천. 사천에 계시고, 전화번호가 010-8825-1258, 요렇게 사천시 노을길에 아주 양심껏 농업을 하시는 사장님이세요. 요거 보면 이게 멸치가 햇빛에 아주 잘 마르고 있죠. 멀리서 봐도 아주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뒤에 보니까 바다가 아주 좋아요. 바다가 아주 좋고 공기가 아주 좋을 것 같고 산도 많이 있고 공기도 좋고 햇빛도 좋고 좋아 보이죠. 요런 데서 난 미역, 멸치, 새우 이렇게 국방염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멸치나 미역 새우 하실 게 아니라 이 차를 만들어 파셔야 돼. 이 차를 본인이 사장님이 직접 만드셨어. 야, 이건 주업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농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로 엔지니어링해서 뭔가 이렇게 차를 만들어 파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잘 만드셨죠? 한번 볼게요. 어떤 과정으로 해서 만들었는지. 근데 보시게 되면 요런 포인트가 있어요. 장석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옆에 포터처럼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디테일함, 장석 홀더, 장석.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후방 카메라까지도 이렇게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사각지대를 보시려고 후방 카메라하고 뒤쪽에 블랙박스 같은 후방 카메라를 다셨고 백미러도 하나 다셨고 사이드 백미러 다 완전 차입니다, 차. 그리고 앞쪽에다 뭐다 놓을 수 있는 선반, 거기다 키를 달수 있는 드릴로 파서 키 자리도 만드셨고요. 그리고 사이드 기어 제대로, 사이드 기어 기어박스 제대로 달았고, 변속. 그 다음에 사장님이 페달이 없잖아요. 페달을 나중에 따로 추가로 해서 페달까지 다셔가지고 완전 차로 만드셨어요. 이게 기성품이 아닙니다, 절대. 이게 본인이 만드신 거예요. 본인이 만드신 거. 대단하시죠? 앞에는 유리를 해서 맞춰서 다신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시죠? 요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만드셨는지. 핸들입니다. 핸들. 어차피 중국에서 공장에서 넘어온 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감이 깔끔하거나 고퀄리티는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고 여기 전후 있고 엑셀레이터 있고 브레이크 있고 그리고 여기 앞에다가 선반을 딱 만드셔가지고 무언가를 놓을 수 있게 전원을 켜는 버튼까지도 이렇게 만드셨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배터리 잘량 칸. 이렇게 해서 앞에다 무언가를 많이 달수 있게 놓을 수 있게 선반을 만드셨고 약간 판도 여기 미끄럼 방지 스티커 같은 거를 달아서 비 오는 날 내리고 탈때안 미끄러지게. 그리고 아까 없었던 여기 페달 보이죠? 이게 페달로 해서 가속을 할수 있는 걸 요거를 별도로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밟았을 때 앞으로 나가게 손으로 돌리지만 그렇게 구성을 하셨어요. 대단하시죠? 주업을 바꿔야 돼. 주업을 바꿔야 돼. 아니, 앞에 보면 라이트. 45도로 쫙쫙쫙 빛을 뿜어서 밤에도 주행할 수 있게 했고. 이 디테일한 보십시오. 이 선반을 만들어서 이게 내가 배터리 공간인 줄 알았거든. 근데 배터리 공간이 아니야. 이게 여기에다가 선반을 넣어서 뭔가 짐을 넣을 수 있게 만들었고 이 의자하고 시트하고 이렇게 디테일함에 이렇게 딱 하셨고 백미러 다셨고 그다음 손잡이까지 디테일하게 이렇게 사각으로 판을 올렸어요. 왁구를 진짜 잘 짜셨어. 그리고 제가 좀 좋았던 게 이게 여기다가 철판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장님은 이거를 나무 판자에 코팅된 나무 판자에 수시로 교체할 수 있고 방수가 약간 되는 걸로 했어요. 배터리 칸은 이게 배터리인 줄 알았는데 배터리가 여기 다셨어. 여기 이제 모다 근처에다가 컨트롤러 하고 해서 이쪽에다가 이제 배터리를 다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내셔서 이쪽에 달고 다니시고. 자,
아, 잘 만드셨죠. 도색도 파란색이 흰색 아주 이 바다 경치하고 딱 어울리는 푸른 바다하고 하늘하고 딱 매칭이 잘 됩니다. 앞에서 본 화면이고요. 멸치가 되게 좋아 보이죠. 멸치가 햇빛에 잘 마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디테일하게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은 이런 자기들 이렇게 나가는 상품들도 되게 꼼꼼하게 잘 관리해서 장사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이렇게 자기 창고에서 만드신 것 같아요. 만드시고 하나하나 손보시고 만드시고 비 오면 안에 넣어놓으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 와꾸 잘 짜셨죠? 와꾸가 그냥 예술입니다. 자, 와꾸 각파이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밑엔 큰 거, 위에는 얇은 각파이프 해가지고 와꾸를 딱 짜셨어요. 대단하시죠? 핸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 사각 와꾸판 두 개에다가 사이에다가 이 핸들 기둥을 세우신 다음에 이 부분을 고정을 하셔서 포인트로. 아, 저번에 분은 U 클램프로 가지고 홀딩을 하셔가지고도 잘 하셨는데 제주도. 근데 요렇게 하셨고요. 요거는 지금 4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발로 움직이는 거죠. 네 발로 차처럼. 이렇게 요 구조로 가지고 가셨고요. 연천사가 멋집니다. 이렇게 박스로 왔어요. 박스로 와가지고 안에 그냥 부품이 그냥 모드하고 대우하고 들어있는 것을 이제 뜯어서 만드신 거예요. 부품만을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사과 와꾸 짠게 중요하죠. 먼저 판 스프링을 여기 얹으셨어요. 판 스프링 이렇게 얹으셔가지고 U 클램프 채워가지고 이렇게 와꾸를 하셨고 판 스프링 이쪽에다가 이제 공간을 조금 여기가 포지션이 좀 짧아서 용접을 하시고 이걸 좀 확장을 해서 넓히셨네요. 사과 파이프 두 개를 내셔가지고 넓히셨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판 스프링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이쪽에 가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지대를 하나 떼우셨고. 잘라서. 지금 여기 보면 사각 파이프 하나 긴거 하나 사오셨죠? 길이 재가지고 어느 정도 쓸 건지 해서 잘라서 쓰시는 요 바꾸고 사각 파이프로 그러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 이제 지지 기둥 하나 넣으셨고 여기는 조금 여기 사진상으로 약간 봤을 때 약간 짧아 보이기도 한데 이렇게 앞쪽에도 여기를 가구를 쳐서 사각으로 만드셔가지고 판 스프링 지지대를 만드셔가지고 여기 떼우셔가지고 이렇게 넘기셨어요. 여기는 지금 타이어가 이렇게 4개가 달리니까 여기 조향이거든요. 조향 휴식으로 하고 여기 핸들이 있죠. 핸들을 아까 제 보시게 되면 핸들을 이쪽에다가 넣으셨죠. 이쪽에다가 사각 파이프 위에다가 이제 돌출될 위에다가 놓으셔가지고 이거를 기둥을 고정을 시키셨어요. 핸들을 잡으시고 가구를 아주 잘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해서 모다 돌리는 방향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후방이 되겠죠. 후방 체크해 보시고 전방이 되겠죠. 조향 달린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빨리 도는지 뒤쪽으로 빨리 도는지 체크바이 하신 다음에 요 모다 방향을 잡으셔가 좌측이나 우측에 다시고 이렇게 해서 만드셨어요. 앞부 짰는 걸 뒤집어서 올려 세워 놓고 또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아, 경남 사천에 계신 분들은 이 고수님한테 한번 조언을 얻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판재도 보시게 되면 사장님께서 요 판재 있죠. 판재를 올리셨어요. 판재는 또 교체하기도 편하고 어차피 바다 해산물 같은 게 물이 좀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근데 철판으로 안 하시고 무거움을 좀 줄이고 가볍겠죠. 그러면 그리고 판재도 코팅된 걸 코팅된 판재를 쓰셔가지고 수시로 교체할 수 있게 좀잘 만드신 것 같아요. 아주. 그래서 앞쪽에도 판재도 나무 판재는 활용해서 또 쓰셨고 야 대단하십니다. 주업을 바꾸셔야 돼. 멸치 사천에서 주변에서 아니면 택배로 시켜 드실 분들은 모르겠지만 택배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천에 멸치 미역 새우 하시는 우리 회원님, 우리 카페 회원님한테 한번 찾아가 보시긴 좀 그렇고 허락 없이 조용히 문자 한번 튕겨서 아주 잘 봤다고 멋지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부품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렇고 이 부품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부품이 가요. 요 지금 사각 키트죠. 사각 키트 가져가셔서 저렇게 멋지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야 그만 내려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거죠. 지금 바퀴 두개 있고 대우 있고 길이는 맞추셨고 1m 뭐 이런 맞추시고
모다 들어가고 컨트롤러 판스프링 넣으시고 모다 바퀴 앞쪽에다가 넣으시고 여기다가 앞쪽에다 넣으시고 판스프링 넣으시고 판스프링 넣으시고 조향 핸들 T자로 올리셔가지고 컨트롤러 이렇게 요 각부로 채워서 사각 각부로 만들어서 얹으셨어요. 너무 잘 만드셨어. 너무 잘 만드셨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www.전동기프트부품.com에 오시면 어느 배너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전동 운반차 카트 요거 있죠. 여기서 보면 3륜이 있고 4륜이 있어요. 요게 3륜이고 요게 4발 닫기 발린 4륜이에요. 4륜 키트로 전동차 여기 있죠. 전동 3륜 만들기 4륜 만들기 4륜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바퀴가 보면 조금 경량이죠. 좀 가볍게 만드실 분들 아주 가볍게 만드실 분들 그 다음에 요거 좀 무겁게 만드실 분들은 요런거 통타이어 일반적인 거지만 사장님께서는 4륜으로 만드신 거 전동 운반차 4륜 만들기 요거입니다. 요거 과수원 운송기 창고 농업용 전기 4륜차 요걸로 가져가셨어요. 요걸로 가져가셔가지고 여기에 농업용 경운기 스파이크 달린 타이어를 해서 하셔서 가지고 가셨어요. 요걸로 만드셨어요. 요걸로 만드셔가지고 하셨고 조금 더 빡시게 만드실 분들은 뭐 그냥 이렇게 만드셔도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그 다음에 뭐 카메라 하시는 장비 운반 하시는 분들은 요걸로 또 카메라 운반할 때 요걸로 한번 사장님이 한번 만들어 가셨고 하늘 막 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모다 두 개 달린 거 이렇게 해서 또 중량으로 이렇게 컨트롤러 모다 두 개 달리고 핸들까지 달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컨트롤러 두 개고 모다 두 개면 더블입니다. 더블. 얘 같은 경우 더블이겠죠. 이렇게 보시게 되고 컨트롤러 두 개 모다 전륜 훈륜 듀얼이죠. 듀얼입니다. 듀얼로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힘을 많이 써야 되는데 하겠지만 저 정도는 농업용으로는 충분합니다. 요거가 충분합니다. T자 핸들로 해가지고 가볍고 쉽게 핸들링하면서 만들 수 있게 그렇게 갔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대단하시게 잘 만드신 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만드셨는지 진짜 대단하십니다. 대단해. 보시게 되면 요거죠. 이렇게 부품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셨어요. 국방염 많이 가보시길 바라시고 사천이나 경남 그쪽에 계신 분들은 우리 고수님 한테 조언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도 못 만듭니다. 이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에 탐나네요. 페달도 아까 올리셨다 그러셨죠. 올리시고 장착하고 진짜 멋지게 잘 만드셨어요. 와 일단 감탄 나옵니다. 단계 낮이었습니다.